사회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인간 욕심도 많고 더 한번 확장해서 늘려볼까? 그런 거 조금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은 복산제입니다. 금전운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주변에 맨 날 도와줄 사람만 생긴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무준선왕 할매당입니다. 오늘은 무슨 띠죠? 예, 오늘은 용띠. 욕심으로 인해서 화를 부를 수가 있다. 올해에는 욕심을 조금만 한 30%만 내려놓으시면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주변에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. 35 같은 경우 무진생들이죠. 사업에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인간 욕심도 많고 더 한번 확장해서 늘려볼까? 그런 거 조금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다가 오히려 내 발등 내가 찍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되시면 일단은 그냥 두셨다가 내년이나 후년쯤에 도모를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47살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복산제입니다. 금전운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주변에 맨 날 도와줄 사람만 생긴다. 59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몸에 수술수가 조금 들어올 수가 있고 9수에 삼재이다 보니까 건강 쪽으로 조금 적신호가 조금 들어올 수가 있고 문서에 관련된 관제권이 좀 비칠 수가 있고 인간의 배신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인생 사시는 길에 진짜 내가 후회 없게 잘 사시고 가시면 마무리 잘 짓고 뭐 가는 게 인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후회 없는 삶을 남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1년 후에 모습도 좋아질 거고 10년 후에 모습도 좋아질 겁니다. 그래서 한 시간 열심히 살고 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도 분명히 있고 하루 한 시간 게을리 살다 보면 미래도 없습니다.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 살면 모든 거에 늘 긍정적이고 모든 거에 늘 감사합니다.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세상 사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. 여러분들 꼭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난 행복하다 체면을 거세요. 그러면은 항상 행복해지실 겁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